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달 이어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달 저희 후기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발행인의 글은 백신의 정치학이라고 좀 썼는데요. 백신의 시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정치는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안 하고 정치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신뢰회복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백신을 무조건 믿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백신은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와 닿았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 한국은 환호, 중국은 쉬. 최원재 리포터가 쓴 글에 굉장히 와닿는 글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대선을, 이제 대선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쇼맨십만 넘치는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트럼프가 망쳐놓은 미국 꼴이 난다고 하네요. 쇼맨십으로 국민을 가르는 리더보다는 바이든같이 조용하고 정직한 리더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와 닿아서 이 컬럼을 한번 여러분들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매번 다루고 있지요.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기후변화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469일을 총리를 하셨던 분이 떠나시네요. 떠나시면서 했던 말이 있네요. 방역 사령탑으로 불렀던 정 총리는 국민의 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바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여러분들 영상을 좀 보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랩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번 달은 청년과 경제 데이터를 분석을 어떻게 나왔을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꼼꼼히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 이슈에서 아무리 주택 폭등을 잡을 방법도 능력도 책임도 안 지는 나라라고 했네요. 존재 이유가 1도도 없는 한심한 정부 막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주 순위 1위였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동권 최후의 보류인 KTX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님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KTX를 좀 믿고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600만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똘똘한 기업 하나 없는 우리 양평군인데요. 토종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승부를 건다고 하네요. 정동균 양평군수님이 말하는 친환경 양평 가서 무조건 사드시면 이건 100%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나에게 맞는 지자체를 찾아가서 사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매력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님이 말씀을 제가 인터뷰를 직접 하면서 들었던 건 뭐였느냐면요. 아, 내가 만약에 엄마라면, 아이 키우는 분이라면, 또 내가 만약에 어르신이라면 나는 인천 동구 가서 살 것 같았습니다. 인천 동구 볼수록 매력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쉼과 일을 제공하는 김혜식 클라우드베리 사회적 농장을 봤는데요. 이걸 우리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따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새내기를 위한 슬기로운 공직생활. 여러분들 다 내 아이가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 좋겠지요.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는 일 TV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개, 지켜야 할 행동 3개가 있다는데요. 궁금하시죠? 직접 영상을 다음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화가 났었는데요. 반복되는 화재사고, 안전기준 왜 뭉개고 있는가. 국회에서 통과까지 됐는데도 우리는 창호 안전기준 무력화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꾸 참사로 이어지고 똑같은 불감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VC 사용을 떠나서 국민에게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한가
이제 우리가 직접 국민이 나서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사이이지만 힐링하고 싶은 곳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을 훌훌 털고 지자체 명소로 가라. 저희가 아주 괜찮은 명소를 12곳을 영상을 담았습니다. 꼭 보세요. 같은 여성으로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코로나 고용 한파 여성에게 더 혹독했다. 이제 여성에게 혹독한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금태족은 어디에다 많이 투자를 했는가? 펀드와 연금, 신탁 투자에 굉장히 선호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유튜브나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못 좀 퍼져 나오고 있다라는데 좀 바로잡고 싶어서 저희가 이거를 좀 이번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유튜브, 트위터 퍼져 있는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공무원들이 많다고 굉장히 일본 쪽에서 많이 선전을 하는데요. OECD 들어가서 저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일본보다 훨씬 더 공무원이 많은가? 아니었거든요. 꼭 영상 보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과 글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중앙과 지방,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